안녕하십니까. 전망 좋은 집 백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산 선부동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인근 역으로는 서해선 달미역 도보 10분 역세권이시고요. 지금 보시는 향은 남서향이십니다. 지금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거실로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장은 지금 딱 여기 한 세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계약이 됐다가 이제 대출 문제로 해야 된 현장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거실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에어컨, 공기순환기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실린팽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구조가 지금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왼쪽 벽면에 지금 소파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도 특이한 게 지금 레일 조명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뭐 자기 취향껏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테리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폭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천 후반은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좀 널찍한 폭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TV 아트월도 지금은 흰색 벽지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뭐 지금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바로 첫 번째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특이한 게 지금 안방 베란다가 널찍하게 있고요. 위에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드레스룸도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란다부터 보여드릴게요. 베란다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의자랑 어느 정도 꾸며놨는데 수도랑 지금 콘센트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화분 키우시는 분이나 이러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위에도 지금 창문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위에도 열리는 거니까 굉장히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좀 특이한 게 세면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손 씻으시거나 아니면은 따로 물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폭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네, 그리고 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인데요. 안쪽으로 쭉 들어서 보시면은 뭐 되게 큰 거울 선반이랑 안쪽에 욕조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끄럼 방지 타일 깔끔하게 시공해 놨고요. 안쪽에 바로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도 지금 한 2m 한50 정도 돼 보이는데 시스템장이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 지금 무상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좌측에도 지금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여는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도 뭐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해서 뭐 어둡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창호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밝은 느낌의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안방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나오시면은 바로 이제 주방이 보이실 텐데 주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가운데는 6인용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식탁을 이렇게 두셔도 굉장히 공간도 여유 있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면형 주방이. 네, 지금 구조가 11자 구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시는 냉장고는 원래 옵션이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 한 세대가 있다 보니까 냉장고도 옵션으로 다 드린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여기 주방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3구 하이브리드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지금 안 보이시지만 식기세척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식기세척기도 안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형으로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지금 문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 배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되게 폭도 높이도 넓고 해서 뭐 요새 많이 쓰시는 일체형 세탁기 건조기 두시면 깔끔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에어컨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점이 양쪽 벽면에 다 이렇게 지금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 불투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열어 보여드리면 뭐 굉장히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 절약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방도 이렇게 설치, 보여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베란다가 총 이제 세개 있다 보시면 되는데, 안방에 첫 번째 베란다,
그리고 주방 옆에 세탁기 베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에 세 번째 베란다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베란다가 특이하게 지금 굉장히 넓게 겉으로는 지금 파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일러도 1등급으로 나비엔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다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 사이즈는 한 9자에서 한 10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실 욕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욕실도 지금 부부 욕실이랑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되게 고급 자재로 시공되어 있고 안에 역시 샤워 파티션까지 있어서 물튀김도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좌측에는 이제 신발장 있는데요. 3연동 중문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총 위아래 8칸으로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안에서 열어서 보시면은 넉넉하게 다 신발 수납하실 수 있도록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지금 화이트 인테리어에다가 폴리싱 타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재를 좀 고급 자재로 사용하고 굉장히 깔끔한 집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해약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대가 남아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셔서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거는 밑에 더보기란에 누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써두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